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가장 많이 전화를 받았던 게 기해년에 대한 좀 제사의 기해년을 자세히 한번 풀어봐달라. 이런 전화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해년에 대한 그 세운을 제가 구분을 풀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기해년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 컬러에 대해서 왜 붉은색이 좋은 건가, 그것이 좀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또몇통 받았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리면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저의 노하우기 때문에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여러 통의 전화를 받고, 왜이 붉은색이 좋은 건가, 또 기해년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해. 기는 밭전으로 봅니다. 밭으로도 보리고 습토, 습한 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기토는 반드시 병화와 정화를 좋아합니다. 일단 화를 좋아한다는 거죠, 화를. 습한 땅이니까 햇빛이 주어지면은 습한 땅에 햇빛이 주어지면은 만물은 자랄 수 있고 햇빛을 주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 기토는 효용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습한 땅은 쓸모가 없고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병화와 정화를 원하는데 정화는 비운이 기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반드시 병화를 즐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토는 병화를 즐긴다 해서 돼지 보조라 합니다. 돼지에 빛이 쫙 비춰졌을 때이 기토는 자기 영양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누구든지 병화, 태양, 따뜻한 사랑, 또 적극적이고 어떤 희망적인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희망을 실어줬을 때 기토는 잘 자랄 수밖에 없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녀든 남편이든 누구든 아내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병화, 희망과 긍정의 이야기로 대해줬을 때 성장이 있고 결실이 좋을 수밖에 없다. 먼저 이걸 알고 대했을 때 가장 극대화되고 능력도 배가 된다 할수 있습니다. 해 속에는 지장간에서 무갑임이 있습니다. 자,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 속에 숨어져 있는 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해 속에 지장간은 무토도 있고 갑목도 있고 임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기토가 무토를 만나면 여기는 습한 땅이, 여기는 건조한 땅이라 그럽니다. 이두 가지를 경련상배라 그럽니다. 경련상배, 굳을경자, 부드러울 련자, 굳은 땅과 부드러운 땅이 서로 합해가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니 기토가 무토를 반기는 것이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어떤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느냐. 무토는 기토를 별로 반기지를 않지만, 기토는 무토를 굉장히 좋아하고 반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갑목은 합을 하는데, 갑기 합을 하는데, 이것을 합하는데 극합이라 그럽니다. 극합. 합은 하는데 극하면서 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상처를 주면서 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여기 화다 그랬습니다. 화, 병화. 화가 누르면은 목이 합을 하면서 갑목 합을 하는데 얘가 나무가 습한 땅에 들어갔으니까 태양이 있으면 나무도 좋아할 것이요, 돼지도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병화가 뜨면 얘는 탐색만극으로 하기 때문에 극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먼저 생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금상첨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기가 굉장히 올해 기해년에는 중요하다.
천간도 살려주는 것은 병화요. 지지도 살려주는 것은 병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하고 임수를 놓고 보자. 기토는 습한 땅이요. 얘는 물을 탁, 맑은 물이기 때문에 기토타김이라고 합니다. 기토. 탁. 흐릴 탁자. 임. 흐린 습한 땅이 맑은 물을 탁하게 만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습한 진흙 같은 흙이 물과 서로 혼합이 되니 진흙벌이 될 수밖에 없다. 진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 이 둘이 합하게 될 때는 진흙이니까 얼마나 얘네들 또 병화를 원하느냐. 정화를 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화는 왜 원하지 않느냐? 정화는 정임 한목으로 영양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화는 안 되고 병화를 이 둘에서도 이 둘 관계에서도 지극하게 병화를 즐긴다,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 기해 속에는 병화가 어디를 집어넣어도 얘네들 관계에서 어디를 집어넣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그러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붉은색이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붉은색. 극하면서 주는 것도 통제하고 통관시켜준 것이 붉은색이고 기토타김이 서로가 진흙벌이 돼서 아무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진흙의 기운 상태에도 태양빛을 줘서 이 흙을 오히려 뽀송뽀송하게 해서 생명이 살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뭐냐? 병화다 이렇게 보고 경련상배에서 일어나는 이 토지도 병화가 들어갔을 때, 화기가 들어갔을 때 이 둘 관계도 새로운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해 속에서는 이렇게 병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뭐냐? 색깔은 붉은색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걸로 대해주고 사랑으로서 대해줬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정치든 사회 어느 구수, 어느 분야에서라도 올해는 화기가 사랑, 긍정 이것이 가장 소통이 되기 쉬운 상황이다. 가장 잘 통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기의 일주만 놓고 봐도 기의 일주만 가지고 봐도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직원이든 이 기의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화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대했을 때 본인도 좋고 주변도 좋아진다는 것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연구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상대방들은 저희들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풀어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안에는 일주가 만약에 남자가 기의 일주를 갖고 태어났다. 이것만 봐도 남자가 여성적이다. 여성적인데 내 남편이 기회를 갖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 저 사람에게는 이 태양의 기운을 갖고 대해주면 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든 아내든 특히 남자가 이런 일주를 갖고 있으면 갑목은 자녀를 이야기해주고 임순 아내를 이야기해줍니다. 중년 이후에 기의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식과 남편으로 인해 자식과 아내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방황하고 고민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일주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여성이라면 기의 일주다면 남편 문제라고 고민하고 나는 갑목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느냐 고민하는 것이 기의 일주의 특성이다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 속에 갑목이 암장되어 있어요. 이게 애인이고 이게 새로운 남자인데 품고 있지만은 내가 합을 하고 있지만은 극하면서 들어온 거니까 반드시 병화가 들어왔을 때 남자를 만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자기에게 좋은 특이 되지만 이 병화가 없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 만남이 주어지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꾸린다 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러므로 일주가 여성에게 기의 일주를 갖고 있다. 만약에 남자가 와서
저에게 질문할 때 상대를 만난 사람이 기의 일주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한다면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도 이 사람은 사랑으로서 감싸줘라. 그러면 배가 될 것이다. 능력도 배가 될 것이고 바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놓고 다시 월지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은 달라지겠죠. 이것만 가지고도 잠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사오미가 들어왔느냐, 겨울이 들어왔느냐, 신유술 해자 축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의 일주는 이 사람의 일주를 가지고 성향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가장 성장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병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컬러에 대해서 왜 붉은색이 좋았는가, 왜 올해 붉은색이 치유의 색이고 좋은 건가,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것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